모슬렘 여자들은 히잡을 착용하게 되는데, 이 탈레반의 경우에는 이슬람의 그 극단 무력 세력들이기 때문에 코란을 믿어도, 성경이죠. 그들에게는 성경이죠. 코란을 믿어도 아주 극단적으로 믿기 때문에 히잡 정도, 그냥 뭐 얼굴을 드러내고 눈도 드러내고 면상을 드러내는 이 히잡 정도가 아니라 요새 너무나도 이슈로 떠오르는 거 있죠. 부르카라고 하는 말이 요새 뭐 매스컴이 너무 많이 떠오르는데,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으면은 총살까지 시키는 소식을 듣게 되고는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르카는 뭐 전부 다 가리는 거잖아요. 눈도 그물망으로 다 가려야 돼요. 싹 다 가려야 돼요. 마치 손도 내보이면 안 돼. 장갑을 껴야 돼. 그럼 그걸 부르카라고 하는데, 이 부르카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10배에서 15배까지 부르카의 가격이 올라버렸다. 이게 사고 싶어도 돈 없는 사람들은 뭐, 그러니까 너무 비싼 가격으로 그만큼 이제 공급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다 보니까 부르카를 안 입고 살아도 이렇게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 부르카가 처음에, 부르카의 그 기원은 처음에는요, 중동의 그 뜨거운 날씨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지방마다 좀 다르게 만들어졌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의 풍습이 이제는 극단적인 해석으로 논란이 되어서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 기원으로부터 지금까지 이러면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 풍습으로 만들어져 뜨거움을 가리던 그것이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자유국가에 살아가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이런 나라에서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참 감사한 일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감사의 조건을 사단과 어둠의 세력에 팔지 않기를 바라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강건이라는 주제로 이제 삼손의 힘에 관하여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본문 17절에 보면은 삼손의 그 진정성 있는 말에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를 기록합니다.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니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의 그 힘은 머리에서 나오고 있었던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머리라고 해서 뭐 단순히 머리카락을 의미한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 그것이 그의 말하던 하나님의 나신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 이유,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다 된 사람,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가진 사람, 이런 의미로서의 이 머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야지, 단순히 머리카락 길린다고 힘이 날 것 같으면 우리 요한 형제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제가 공항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픽업 해달라 약속을 해가지고 그저께 지난주 가니까 갔다가 난 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거의 아메리칸 스타일로 딱 서 있는데, 와,
너무나도 멋있죠. 근데 그래서 제가 야, 정말 요한 형제는 정말 이제는 미국에 살더니 이제 아메리칸이 다 돼가는구나. 머리가 쫙 긴데요. 막 미국 사람처럼 말이죠. 스타일이 막 바뀌어요. 그렇다고 뭐 더 힘이 생기나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것은 머리카락의 문제가 아니라 삼손이 말했던 그 머리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나시린의 규례가 나옵니다. 서원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시린이 금령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첫째로는 술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포도주의 독주의 초 이것도 먹지 말며 포도즙도 먹지 말고 포도주스도 먹지 말라는 거야. 생포도도 먹지 말고 건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씨도 먹지 말고 포도껍질도 먹지 말고 포도에서 나는 어떤 소산물도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그 나라의 포도 내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힘나게 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먹지 말래요. 사람 힘 빠지게 하는 소리 같아요. 그죠? 근데 먹지 말래요.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한번 서원을 하면은 결코 그 서원의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자르면 안 돼. 물론 파트타임도 있지만은 파트타임 말고도 자기의 평생을 다 나시린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는요 절대로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디 사람이 죽었다, 장례식에 가야 된다. 그런데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부모, 형제, 자매들이 죽었는데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서 너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 뭐 이런 말씀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굴레를 씌우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 시대 속에서 나시린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내가 불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 아무리 뭐 일가 친척, 부모, 처가, 자식 뭐 다 있어도 그거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라고 너를 특별히 세웠느니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다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영적인 나시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구약의 이 말씀은 다 폐기 처분하고 없애버리고 잘라내버리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역사,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가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통해서 새 창조, 새 역사, 새 생명, 새음을 주시는 것이 뭘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오늘날 예수 안에서 이것이 재해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그때 술 안 먹는다고 힘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머리 안 깎는다고 해가지고 힘이 생기고 그게 아니라고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힘이 생기고 그런 게 옛날처럼 이런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뭔가라고 하는 거죠. 나름대로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과연 나로 하여금 힘이 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술에 임박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나로 힘을 주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각도로 이 말씀을 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삭도, 머리를
민다, 머리를 자른다고 해서 새로운 결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새 힘을 얻는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하면서 늘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까이 하고 있을 때에 나는 새 힘을 얻는다.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말이죠. 시체,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연연하면서 그것에 벌벌벌벌 떨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더라.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더라 말이죠. 이것이 오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 생명, 새 역사, 새 힘의 강건함의 그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물원에서 몇 해 전에 동물원에서 이 코끼리 새끼가 검은 염소 새끼한테 쫓겨다니는 것을 봤어요. 아니 코끼리 새끼가 검은 염소 새끼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이 코끼리 새끼도 크잖아요. 그래도 염소 새끼한테 비하면. 그런데 검정 염소가 막 코끼리 새끼를 쫓아가고 막 훌치고 막 그러니까는 이 코끼리 새끼가 겁을 내면서 꽥꽥거리는데 잠시 후에 엄마 코끼리가 뚝 나타나더래요. 그러니까 막 죽어라고 막 소리치면서 엄마 코끼리의 큰 내 다리 밑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를 훌치던 그 검은 염소 새끼를 향하여서 코를 막 들이대면서 덤벼봐 이놈의 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엄마가 내 뒤에 있어. 그런 것 같아.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검은 염소 새끼와 같은 것으로부터 맨날 쫓겨 사는 우리의 인생 같다면 오늘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 더 이상 쫓겨다니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의 든든함 그 품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그 힘의 근원은 바로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삼손의 힘은요 단순히 술과 삭도와 시체 이런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힘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서 담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저금 통장에 한 100만 달러만 있어도 내 든든하겠다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힘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조금은 유익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돈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예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자존심도 똑같습니다. 뭘 그렇게 내세울 게 있습니까? 돈과 명예와 자존심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는 것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것으로서 나는 힘을 받아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은혜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큰 주제로 가지고서 뭐 간략하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첫째는 힘의 근원, 둘째는 힘의 흔들림, 그리고는 셋째는 힘의 밑바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힘의 근원입니다. 힘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블레셋 방백들과 또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오늘 등장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부류는요 절대로 그 삼손이 어디서부터 힘을 얻는지 힘의 근원을 절대로 알지 못한다고 성경이 앞에 얘기했습니다. 삼손이 참 힘이 좋다 보니까 여자 관계도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느 날
소래 골짜기에 사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인생의 그 전환점이 찾아오는, 인생의 운명이 확 뒤바뀌게 할 만한 아주 무시무시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름이 뭘까요? 드시예요. 드시. 드세가 드신 것 같아요. 아니 드릴라처럼 막 공격하니까 드신지. 그래서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나는데, 이 드릴라라고 하는 뜻은요, 음탕하다, 음란하다, 혹은 매달리다, 붙잡고 안 놓다, 혹은 연약하다, 유약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보니까 블레셋 방백들은 누구냐 하면은 블레셋의 다섯 도시의 군주들을 말해줍니다. 블레셋의 중요한 다섯 도시가 어떤 도시냐? 첫째는 아스돗, 둘째는 아스글론, 셋째는 에글론, 넷째는 가드, 다섯째는 가사. 요 다섯 개가 블레셋을 지배하는 다섯 개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군주가 방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방백들은 이 다섯 군주를 말해주고 있는데, 요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삼손 한 사람 죽이려고 드릴라를 꼬드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못 당하니까 이제 드릴라를 꼬드겨가지고 삼손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자, 이 방백들이 각각 은 1,100개를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삼손을 꼬드겨가지고, 삼손이 너 사랑하니까 네가 삼손을 꼬드겨가지고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고 어떻게 해야 그를 결박해서 그를 공고하게 만들지 알아내도록 해라, 이런 오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 1,100개의 그 가치라고 하면은 10년 동안 안 먹고 하나도 안 쓰고 그래도 모을까 말까 하는 그런 어떤 거액의 돈입니다. 그런데 은 1,100개를 이 다섯 방백들이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가치는요, 여러분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러니까 은 1,100개가 각각, 즉 다섯 군주로부터 받게 된다면 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거는 2억이 좀 넘는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또 어떤 학자들은 오히려 그것에 훨씬 더 많은 돈으로도 가치로 따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억이 넘는 돈에서부터 10억이 될까 말까 하여튼 그 정도의 돈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여자한테는 굉장히 평생 먹고도 남을 정도의 굉장히 많은 거액이 제시된 것이었습니다. 뭐라면요? 삼손을 결박할 수만 있다면, 그 방법만 알아낸다면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냐 돈이냐? 노경아 집사님, 사랑이냐 돈이냐? 어떻게 생각해요? 주은아, 사랑이냐 돈이냐? 뭘 선택해?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돈을 엄청나게 주는 그 돈을 선택할 것인지. 드릴라가 드디어 선택합니다.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돈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돈을 받고 보니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드릴라가 삼손을 구워 삼기 시작합니다. 6절을 보시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았고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해서 공복해 할 수 있을는지 나에게 말해 주세용용. 뭐 성경은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하지만 얼마나 꼬드겠습니까? 그죠? 간사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얼마나 꼬드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드디어 사랑에 자기 그냥 사랑에 눈먼 이 삼손이 그래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는 얘기 못하겠고 삐딱하게 얘기했습니다. 마르지 않는 푸른 일곱 줄기를 가지고 와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일반 사람과 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얘기를 들었던 드릴라가 이거 정말인 줄 알았어요. 아, 자기를 사랑한다고 사랑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인 줄 알고 정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블레셋의 방백들이 전에 듣고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푸른 칡 마르지 아니하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라버리면 금방 끊어질 텐데 마르지 아닌 거 꽁꽁 묶어주고 일곱 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삼손을 이제 드릴라가 묶습니다. 묶고 나서 삼손한테 얘기합니다.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려고 왔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삼손이요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의 묶여있던 측중기를 마치 불에 탄 삼실과 같이 쉽게 푹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구절 말씀해 보니까요, 도저히 이런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들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삼손이 어디서 그 큰 힘이 나시는지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담력 있게 살아나가는지 담대하게 살아나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공급하심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저것들 미쳤나? 왜 모여가지고 저렇게,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환난 속에서도 좋아서 기뻐하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만 영이기 때문에 영의 하나님의 그 일을 영의 사람들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요, 다곤신을 가장 최고의 신을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 이거는 벌사함의 사사시대를 거쳐가면서 마지막 삼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삼손이 끝나는 시대를, 그 수많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겨나가셨던 그 하나님의 신의 그 어떤 위력이나 위엄이요, 땅 밑바닥까지 추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존재야 뭐 다곤신에 비하면 신도 아니래. 신도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삼손을 볼 때 그 힘이 있기는 한데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악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던가를 여실히 볼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드릴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삼손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삼손에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받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물질의 유혹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삼손이 어떻게 힘을 공급받고 있는지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힘이 어디서 공급받는, 그 근원, 근본이 어딘지를 못 보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요,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맷돌을 갈다가도 그렇게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왜? 아무리 가까이에서 함께 일을 하고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잔다 해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요, 왠지 속에서요 막 샘솟는 힘이 솟구치는 게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용기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는 게, 새 힘을 얻는다. 이전에 얻었던 그런 어떤 육신적인 어떤 힘, 세상에 주는 힘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힘을 얻을 것이다.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대요.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힘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게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데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를 받다가 나중에는 불탈 지옥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도요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길거리에 그냥 사람들 발에 밟히는 그러한 존재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맛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삶을 한번 돌아보니까 기도하지 못하면 힘이 빠지더라고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엎드립니다. 내 개인의 영혼도 사는 길은 기도요. 교회 살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 살리려고요? 기도하세요. 생사 화복이 누구 손에 있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래요. 코로나 때문에 믿음도 많이 처져 세상의 것으로 두려워하며 죽음에 벌벌 떠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까지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힘이 나더라 있긴 해요. 두 번째는 힘의 흔들림입니다. 삼손은 그 힘의 근본을 알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굉장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참 삼손만 욕할 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에서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남자가 아니라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성돈이라. 드릴라가 칡줄기로 묶으면 힘이 빠진다는 소리에 이제 그거 아닌 걸 속은 줄 알고는 이제는 더 갈급하게 달궈들겠지요. 10절에 보니까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청건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이거는 이제는 강조되는 거죠. 아까 전에는 그렇게 거짓말해도 이제는 진짜로 정말로 참말로 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11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새 줄을 가지고 와서 나를 꽁꽁 묶으면 나는 힘이 빠져서 일반 사람들과 같이 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 사실을 이제 한번 속였었고 한번 속였으니까 속임 당했고 했으니까 이젠 정말인 줄 알고 그 말을 철떡같이 믿고 어디 가서 새 줄을 구해와가지고는 정말로 삼손을
몰래 재우고는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삼손에게 큰 소리쳤습니다.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려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삼손이 자면서 벌떡 깨어나가지고는요 어디 어디 하면서 하는데 그 새 줄을요, 그 새 줄이면은 뭐 썩은 줄은 또 아니고 새 줄이기 때문에 끊기 어려운데 단번에 그냥 쉽게 쫙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드릴라가 또 쏘가버렸네. 어허, 또 쏘군 줄 알고 이번에는 더 집요하게 드릴라가 삼손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13절에 보니까 드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거짓말하였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지 말하라. 삼손이 말하기를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에 일곱 가닥, 성경에는 일곱 가닥 이래가지고 한 가닥 두 가닥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당시의 의미로서는 가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머리가 워낙 기니까는 이걸 뭉대기로 묶은 거예요. 몇 가닥으로? 일곱 가닥으로 묶은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곱 가닥을 이 배틀채에다가 이 실을 짤 때 배틀째에다가 넣고 이렇게 쿡쿡 짜놓으면 내가 그걸 못 빼고 꼼짝도 못해서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참 이제는 점점 자기가 하나님과의 비밀과의 관계를 누설하는 대로 가까이 가고 있죠. 전에는 뭐 치기 축줄기라든지 새줄이라든지 외적인 건데 이제는 점점 자기 몸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드릴라가 굉장히 공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틀채를 어디 구해와가지고는 삼손을 잠재우고 그 긴 머리를 갖다가요 이 배틀채에다 넣고 이렇게 짰습니다. 짜고는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려고 여 눈앞에 왔어요 하니까 삼손이요 벌떡 잠에서 일어나더니 그 배틀째에 꼬여있는 머리를 단숨에 그냥 빼버렸습니다. 또 쏘갔습니다. 이번에는 드릴라가요 이제는 더 이상 안 속겠다. 사람이 만기 세 번 정도만 용서해 줬으면 됐지 네 번째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각오식으로 이제 덤벼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드릴라가 사랑 타령을 하면서 이제는 쫄라댔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그 마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감정을 막 건드리기 시작한 게 남자 삼손이 굉장히 감정이 또 흔들리는 남자였나 봐요. 그러니까 감정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자꾸만 속이는 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이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세 번이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말해주지 않았어. 왜 그래요? 하면서 그때부터 막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고 쪼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무슨 지경이라?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이라. 하나님이냐 드릴라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나님이냐 드릴라냐. 삼손에게는요 지금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냐 드릴라냐 라고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드디어 누구를 선택합니까? 드릴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손에게서부터 떠나가시니라. 무서운 말이거든요. 무서운 말이에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데요? 드릴라에게서 나왔습니까? 드릴라한테 사랑받는다고 그 힘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삼손의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이었습니다. 그 힘으로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비밀을 드릴라한테 누설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마지막 구원의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비밀을 가지시기 바라요. 17절에 보니까 삼손이 진정을 토했다. 진정성 있는 소리는 누가 들어도 알잖아요.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진정성 있는지 아닌지 대부분 파악하잖아요. 우리도 사람도 파악하는데 이 드릴라가 워낙 드릴라인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정을 파악한 거예요. 그 사람의 진정성 있는 소리를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는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소리였습니다. 파악한 거예요.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드릴라가 삼손의 그 진정성을 보았다니까요. 그리고는 블레셋 방백들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부른 거예요. 정말로 이번에는 삼손의 진정성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불렀으니 드디어 사람을 그 사람이 머리가 잘리면 끝난다니까 자 내가 할 테니까 몰래 사람을 붙여줘. 이거는 여자 다리 베개에다가 삼손을 딱 눕깁니다. 물론 자기 다리죠. 드릴라 자기 다리에다가 삼손을 눕히고는 재웁니다. 그리고 몰래 사람을 부릅니다. 어디 블레셋 방백들이 보냈겠죠. 사람을 쭉 와가지고는 머리를 싹 밀어버렸습니다. 흐흐 끝장났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붙잡으리고 쫓아옵니다. 삼손이 일어납니다. 아이 뭐 그까이 거면 대충 일어나서 한 다음에 다 죽여버리기라. 몇대 일어났는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오호 이게 힘이 나야 되는데 주먹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힘이 쫙 빠진 거예요. 오호 이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는 싸울 힘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나실인의 삶은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매여서 있는 삶인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뭐 이렇게 기간 동안에 말이죠, 매여서 부모도 처도, 나실인은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죠? 처도, 자식도 물론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관계는 가지는데 너를 내가 부른 것은 나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아야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획대로 내 뜻을 따라서 내가 언제라도 부르면 너는 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부르심을 받은 게 나실인이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 누가 내 어미며 누가 내 동생이며 동생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내 부모요 형제 자매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혹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나를 따를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부모를 미워하라, 처자식을 미워하라,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미워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관계를 관계성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강조성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구원을 못 시켜줘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불림을 받고 오늘 우리 교회가 불림을 받았다는 것이 이게 영적인 나실인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내 부인이 더 중요하지요. 목사님, 내 어머니가 더 중요하지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면 마지막 순간에 내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어디에 더 강조점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야 그 마지막 구원의 때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는 힘의 밑바닥입니다.
여러분 밑바닥 가봤죠? 힘이 다 떨어져서 없어졌을 때 힘의 밑바닥, 힘의 밑바닥을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 가서야 드디어 그 힘의 근본을 제대로 압니다. 삼손은 그동안에 알긴 알아도 태생적 암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제는 정말로 그 밑바닥 속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나실인의 삶은 그동안에 세상과 짝하며 살았게 안 살았게? 짝하며 살았어요. 삼손이 술 먹었게 안 먹었게? 술 먹고 살았어요. 삼손이 시체를 보지 말아야 되는 나실인인데 시체를 봤어요 안 봤어요? 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 죽이는 게 한두 명이 죽였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 명, 반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을 그렇게 죽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나마 끝에 한 가지, 그나마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그 한 가지 은혜만이라도 붙잡고 있으니 그거 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듯이 오늘 여러분들 정말 주일날 나와서 주를 부여잡고 예배한 여러분들의 그 모습 하나 봐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계속 매일매일 순간순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같이 그 자랑 뒤로 보면 다 하나같이 죄가 있고요. 수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보다 드릴 날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진심을 쏟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고 그의 힘은 더 이상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드릴라가 무엇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드릴라의 말처럼 매달리는 자, 붙잡고 안 놓는 자처럼 말이죠. 나의 인생의 드릴라는 뭡니까? 내 인생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비밀을 간직해야 되는데도 그 비밀을 간직하지 못하도록 늘 나에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드릴라와 같은 존재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여자일까요? 자존심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드릴라의 뒤편에 있었던 그 블레셋 뒤편에 있었던 마귀 사단의 괴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요 보여지는 드릴라, 블레셋 이런 문제도 문제겠지만 더없이 그 배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붙잡은 마귀 괴계 공중권세 잡은 앞으로 이 종말 시대에 지금이 종말 아닙니까? 지금이 종말입니다. 나의 발목을 잡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게 뭘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하는 것은 나의 발목을 잡는 게 뭘까? 오늘 우리에게 묶여있는 그 마귀 사단의 괴계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 얻을 자들을 향하여서 구원 얻게 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유혹이 많습니다. 지금도 삼손의 때와 같이 유혹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 끝까지 지켜나가고 내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다면 반드시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될 거라 믿었습니다. 왜? 21절 말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1절, 22절. 삼손은 잡히고 눈이 뽑히고 끌려가고 노줄로 묶이고 감옥에 들어가고 짐승이나 끄는 그 큰 맷돌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된 거죠. 그런데 희망의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22절 그의 머리
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지만 그 힘의 밑바닥 가운데 갔을 때 삼손은 뭐 하고 있었을까? 추론을 해보았더니 나중에 이 말씀들과 쫙 연결해 봤더니 그 가장 힘들고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앞도 보이지 않는 눈 다 뽑혔어요. 맷돌을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매초 매초 돌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귀한 은혜를 구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부족하게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완전히 힘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그때 삼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 힘의 근본을 내려갈 때에 힘의 근본을 만나기 위해서는 밑바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근본을, 근원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밑바닥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삼손을 보시고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게 저는 은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요, 이 삼손을 다시 불러냅니다. 이제 어느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리고는 머리가 자랐고요. 자라고. 그리고는 다곤 신전으로 불러냅니다. 여러분, 다곤 신전은 일반 하우스처럼 된 게 아니라 거기에는 중심 기둥에 두 기둥을 크게 해서 엄청나게 다락을 위로 1층, 2층, 뭐 3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층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위층에만 모여있는 사람들만 해도 몇 명이요? 3천명가량 27절에 보니까 지붕에 있는 남녀도 3천명가량 그러니까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 관중 가운데서 삼손을 불러냅니다. 왜? 놀려먹으려고요. 재미 좀 보려고요. 그리고는 거기서 다곤신전 앞에서 사람들이 큰 제사를 드리고 24절에 자기 신을 찬송하고 25절에 삼손으로 재주를 부려보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아무리 강해도 삼손이 믿는 하나님이 아무리 강해도 다곤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사사기 뒤에 가면은 룻기 사무엘 가면은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 갖다 놓습니까? 다곤 산당에 갖다 놓습니다. 왜? 왜 갖다 놓습니까? 다곤 신하고 하나님 신하고 똑같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다곤의 그 통치 안에서 지배받는 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거기 갔다 놓은 거죠.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다곤의 그 우상이요 완전히 박살이 나고요. 그 머리가 빠사져가지고는 굴러떨어져가 문지방 앞에 굴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오늘 삼손의 역사를 보면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삼손이 부름받았는데 마침 인생의 그 힘의 밑바닥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다시 마지막 인생의 찬스가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불려나가서는 놀림을 다 당하고 옆에 있던 소년에게 이 건물의 기둥을 지탱하는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에 나의 손을 대게 해달라. 그리고는 손을 댑니다. 좌편으로 하나, 우편으로 하나. 그리고는 힘을 다하여 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웃었고 조롱을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에게 딱 한 번만 강한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원수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못해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는 순교자의 모습으로 그 기둥을 붙잡고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찬스를 가지고 그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거기에 있던 수천 명이 함께 몰살해가지고 삼손과 함께 죽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이 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만방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신가를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함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계 만 곳에 알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날 성도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도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힘주시고요. 세상의 파도가 마치 바다 물결처럼 뒤흔들린다 할지라도 배의 중심축이 바다 밑쪽을 이렇게 항상 중심을 잡고 있을 때에 이게 뒤집히지는 않듯이 오늘도 우리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다면 어떠한 인생의 힘의 밑바닥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계속 이뤄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 같아도 내게 힘 주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험악한 이 세상 속에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강건한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부여하신 영적 나시린의 사명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드러내게 하시며 혹여 저희들이 악에 빠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들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